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죠. 지금 1등급이 4%지? 2등급이 11%? 3등급이 23%죠. 그 다음부터는 알 필요 없잖아. 내년부터는 1등급이 11%예요. 현 2등급까지 다 1등급이야. 플러스 2등급이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등급이신 분도 내년에는 2등급인 거야. 내년 고1 애들은. 그러면 너네가 수시로 삼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내신 4등급도 2등급인 거지. 환산이 되기 때문에. 뭘 의미야. 어차피 등급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 안에 점수랑 평균이랑 표준편차로 또 환산하겠죠. 등급 다 똑같다고 똑같이 해주진 않을 거니까. 한번 상황을 봐야지 뭐. 현재 지금 의료 대란 일어나가지고 지금 요즘 아프면 안 돼. 다치거나. 큰일 나. 조심하세요. 이 상황이 좀 나중에 진화되겠지. 근데 좀 길어지면 총선 때까지 이 상황이 유지될 수도 있다. 왜냐면 대통령은 당연히 총선 전에 국민한테 인기가 있을 정책을 말하는 거야. 그 전에 확정을 해버린다면 의사들은 이제 국힘 쪽을 뽑겠어, 안 뽑겠어? 국힘 쪽을 안 뽑겠죠. 그것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많아, 환자가 많아? 환자. 환자는 더 뽑을 수도 있나? 뭐 선택을 하는 거지, 뭐. 한 명이 감옥 가요? 왜 가요? 누가 가요? 네? 그거 진짜 공산주의 아니야? 근데 이제 슬슬 그 나오잖아. 뭐 어떤 죄 적용해가지고. 네, 지금 이거는 좀 약간 좀 잘못된 거긴 한데, 반발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 분들이 전공의들, 레지던스 애들이, 애들이라고 해도 돼. 나보다 어리니까. 그만두고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나봐. 근데 출국 금지당했어. 너네들 나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 좀 약간 지금 쌍팔년대도 아니고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치가 섞여 있는 바람에. 근데 좀 웃긴 건 그 100분 토론을 했던 거 알아요? 찬성과 반대? 근데 그 반대 쪽에서 이런 말을 했어. 아니 반에서 2,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간다면 어떤 환자가 2, 30등 한 사람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냐. 그건 사실관계를 모르는 거 아니야? 2,000명 늘린다는데 반에서 30등 하면 의대 갈 수 있어요? 그 30등이 어디가 존재하지? 우리 반 25명인데요? 30등 어딨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어른들이 본인의 학창시절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실을 몰라. 이 현실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의대 가는 게 어려웠죠. 근데 지금보다 그때 어렵니? 지금이 어렵니? 지금이 훨 어려워. 그런 수많은 어른들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타 이렇게 되는 거야. 현실과 동떨어져 계셔, 그분들. 그분들은 수능 본 세대도 거의 없잖아. 다들 학력고사를 보고 가가지고. 그 내신으로 하면 된다. 그분들이 봤던 내신은요, 한 반에 55명, 6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신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필요하면 논술도 보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경험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너네는 이 10번의 시험을 전쟁처럼 치르는 게 쉬워? 아정아 쉬워? 이거 별거 아니야? 현서 어때? 이거 별거 아니야? 하, 이거 좀 약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왜 교육정책을 바꿀 거면 학생들의 의견을 안 물어봐? 왜냐면 교육정책이 바뀌면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게 너네야. 그 교육부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긴 하던데 그거 반영 안 하잖아. 그거 왜 하는 거야? 미성년자니까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이 못한다. 이런 씨. 그럼 수능 왜 보라고 하는 거야? 제대로 판단도 못 하는데 답을 어떻게 골라? 이제 수능 볼 때는 만 18세다. 이 수많은 것들이 좀 많이 잘못돼 있어.
그리고 오늘 기사 봤는데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튼 경제 선진국들 중에 양육비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양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 대한민국. 아이 환율로 생각해 봐. 제일 많이 드는 나라 어딜 것 같아? Republic of Korea입니다. 네? 여기라고. 따져봤는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다음이 중국이거든? 근데 중국이 하나에 키우는데 1억 정도 된대요. 와. 우리가 1등이야. 우리는 하나에 키우는데 3억 3,500입니다. 그래서 3억 3,500, 3억 3,500. 너 형제지? 벌써 얼마야? 6억 7천이야. 와, 3억 3,500.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너네는 3억 3,500짜리인 거야. 아, 물론 부모한테 자식은 그 가격이 넘어가죠. 부모한테 섭이나 엄마한테 천억 갖다 주고 너 달라고 하면 엄마 주겠어 너를? 고민하는데? 천억이면 아마 저는 가지 않을까요? 절대 안 그래. 1조를 갖다 줘도 너랑 안 바꾼다. 너는 부모한테 그런 가치야. 1조가 뭐야? 10조. 경. 나라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부모한테 자식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너는 천억 주면 엄마 바꿀 거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준영아? 이런 개놈의 자식들 진짜. 천억이면 엄마는 없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이 자식 놈의 자식들 이거 키워봤자 소용도 없어. 특히 아들 놈의 자식들. 월급 1,000만 원 받아, 연우야. 엄마 아빠 얼마 줄 거야? 벌써 고민하잖아. 얼마 줄 거야? 너 월급 1,000만 원이야. 400? 확실해? 너 엄마한테 카톡 해줄게. 확실해? 300. 지저스. 그럼 월급 1억이야. 1억. 실수령 금액 1억이야. 엄마 얼마 줄 거야? 1억이면 700. 야! 씨. 비율로 따지면 훨씬 줄어들었잖아. 부모는 1억을 벌어도 너한테 1억을 다 주잖아.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고민했어? 부모의 마음 그런 거야. 이렇게 내가 싫다 싫다 해도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당신들이 없을 때도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고 시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면 시킬 수는 없잖아. 저는 제 아이를 공부를 하기 싫다. 공부 안 시킬 겁니다. 게임을 좋아해? 그럼 게임 시킬 거야.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게임만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제의 소비자가, 소비자죠? 소비자? 생산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생산자도 돼야 돼. 그게 뭔 소리냐? 게임을 시킬 건데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 가다 놓고 그 영상을 촬영시킬 거다. 그리고 내가 집에 가면 영상 편집본이 있어야 돼. 11분짜리로 내가 보고 재미가 없다. 못 잔다. 공부 말고 이걸 선택을 했잖아. 그럼 공부보다 더 열정을 쏟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애가 시험 공부한다고 책을 피는 순간 엄청 혼낼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내일 수학 시험이야. 닥쳐. 게임해. 게임한다고 했잖아! 게임해! 빨리 해. 그래서 걔가 울면서 게임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한다고 했어. 그 아빠 이제 안 해야 돼? 아니 계속 해야지.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될 때까지 탈출 못한다 너는. 그리고 게임 방송을 하시는 전문 유튜버들은 100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평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 못하러 하나. 학원 보내줬더니 숙제도 안 하고 단어도 안 외울 건데 내가 왜 보내줘야 돼? 집에서 가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부모를 만나면 안 되겠죠? 39번. 저 본인의 부모한테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아빠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현서. 아, 딸들. 딸들은 좀 달라. 아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딸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거야. 다만 연애를 한다. 그 남자 죽일 거다. 진짜야. 농담이 아니고.
여론이가 밤에 10분 늦게 들었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 내놔. 그래서 봤는데 남자랑 카톡을 줘봤거나 인스타 댓글이 달렸다. 그거 추적한다. 걔 죽인다.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죽고 깜빵 가면 얘를 또 통제를 못하잖아. 아, 그럼 죽이면 안 되겠네. 방법은 내 딸을 맛있는 거 많이 사줘가지고 엄청 많이 사줘서 이렇게 귀엽게 빵빵 해서 남자들이 접근 못하게 나랑 평생 있어야 돼. 연애 언제 하는가? 나 죽으면 해. 행복? 30개 맞지? 본인 부모한테 감사해. 이런 사람이 아빠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소영아, 너 통금 있니? 그 대학 때 술 먹다 보면 통금이 있는 여자 그 학우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술 먹는데 9시만 되면 빨리 가야 되는 신데렐라요. 9시 되면 가야 되고 그 통금을 내 제자 출신 애들도 거의 안 풀어주시더라고. 한번 존재하면 잘 안 풀어주셔. 지금 통금 있다 손 여자 중에. 지금 학원 때문에 없구나. 한번 당해보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통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제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제 장난기가 심하니까 너도 분명 이 장난 치게 될 거야. 같이 이제 술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잠깐 엄마한테 전화 왔어. 근데 그게 한 8시 50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걔가 전화 받았어. 어 엄마. 엄마 어디야? 아 나 지금 갈 거야. 지금 가고 있어. 지하철로 가고 있어. 너 빨리 와. 아빠 오면 너 큰일 나. 그래 내가 옆에서 걔 이름이 만약에 뭐 연우면 연우야 뭐해? 오빠는 다 씻었다. 그래서 엄마 이거 뭐야? 너 누구야? 누구랑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울면서 집에 갔어. 그 다음부터 걔는 통금이 7시로 바뀌었습니다. 나이스. 그분과 굉장히 친했어요. 선배였는데 내가 오빠였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능해. 20살에 대학을 안 가고 뒤늦게 가면 나는 1학년, 걔는 2학년이지만 내 오빠가 될 수 있지. 39번. 첫줄입니다. 주어진 글. The ancient Greeks sought to improve memory.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기억을 향상시켰나? Through brain training methods, 뇌를 훈련하는 방식으로요. Such as memory palaces나 and method of locero. 뭐 기억력 향상시켰나 봐.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and the Egyptians,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은 became experts, 전문가가 됐죠.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정보를 externalize 하는데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현대 도서관을 발명했나 보네요. A grand storehouse인데요. For externalized knowledge. 지식을 저장하는 곳인가 봐. B번부터 읽어볼까? 주어진 글의 소재는 그리스인, 이집트인 도서관 만들었대요. B번. We don't know. 우리 모르죠. Why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형 앞에 들어봐. B의 첫 줄인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형광펜. These 복수명사는 어디 써야 되는 거니? 앞문장에. 그래 잘한다. 그럼 이 앞문장에 이러한 simultaneous한 지적 활동의 폭발들이 있어야 돼. 똑같이 안 써 있어도 설명돼 있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앞에 있는 건가? 긴가민가? B의 두 번째 줄. When they did. 그들이 그랬을 때. Perhaps daily human experience had hit a certain level of complexity. 아마도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복잡함에 도달했을 때. But, 근데요. B의 네 번째 줄입니다. The human need to organize our lives. 인간의 욕구, 우리의 삶을 조직하려는 욕구, 환경도 조직하고요. 심지어 생각도 조직하려는 욕구는요. Remains strong. 강하게 남아있죠. B가 이어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C. Dogs had been known to collect their toys. 개들은 알려져 있죠. 그들의 장난감 모은다고. Put them in baskets. 바구니에 넣는다고. And to carry off dead members of the colony. 개미들은요. 운반하나 봐. 죽은 멤버들을 콜로니에 to burial grounds로. Certain birds and rodents create barriers. 어떤 새나 아래쪽에 있습니다. 설치류 동물들은 장벽을 만든대요.
around their nests, 둥지 주위에, in order to more easily detect invaders. 더 쉽게 인베이더를 디텍트 하려고. 야, C는 다 동물 얘기지. 이게 뭐지? A번, this need의 세모. 이것도 어디 써야 돼? 앞 문장 있어야 돼. 근데 아까 need 읽었는데. B의 네 번째 줄 봐봐. But the human need 보여? 아, 혹시 이건가? A번 좀 더 읽어보자. 이러한 need가 isn't simply learned. 배운 거 아니에요. It is a biological imperative. 그거 생물학적인 imperative입니다. Animals organize their environments instinctively. 형광펜 쳐봐. 동물도 조직해요. 자신의 환경을 본능적으로. 그 다음 most mammals 보여? 형광펜. 자, 동물 얘기는 여기부터네. 나 봐봐. 영어는 일반적인 것부터 먼저 써? 구체적인 걸 먼저 써? 일반적인 걸 먼저 써요. 그 다음 구체적인 거. 마지막에 일반적인 걸 쓸 거면 as a result, so, therefore 필요합니다. 여긴 동물들도 환경을 조직하는 거야. 여기는 개, 개미, 새랑, 로던트였나? 이거 다 동물 구체적 얘기죠. 무조건 AC다. AC. 무조건 AC. BAC가 되거나 ACB가 되거나. 그럼 B 좀 다시 보자. B. B에 네 번째 줄 더 휴먼 니드 있죠? 형광펜. 야, B는 동물 얘기야 인간 얘기야? B는 동물 얘기야 인간 얘기야? 인간 얘기죠? 그러면 주어진 글이 그리스인, 이집트인, 인간 얘기잖아. 그래서 B를 앞으로 붙이자. 그렇게 되면 B에 있는 마지막에 디스, 아, 휴먼 니드니? B가 인간의 니드를 여기로 화살표하자. B의 네 번째 줄에 있는 더 휴먼 니드를 A의 첫 줄에 있는 디스 니드로 화살표. 그럼 BA가 되고요. A의 두 번째 줄에 연관펜 친 걸 C의 첫 줄로 화살표. 동물들은 조직합니다. 환경을 본능적으로. 그럼 C랑 아, C에 있는 말들이 환경을 조직하는 거야. 답은 BA 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지시 형용사랑 소재로 나눠버렸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쌤, 왜? 그럼 이거, 이러한 simultaneous가 뭐야? 동시에. 동시에 나오는 지적 활동은 주어진 글에 있던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 얘기하는 거야. 해볼게. 1번.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sought는 try to예요. 향상시키려고 했죠. 기억을요. 뇌 훈련 방식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memory palaces, 기억의 궁전. And the method of loci는 장소를 활용한 기억법입니다. 뭐 이런 걸로 기억 향상시키려고 했대. 2번, 동시에 그들과 이집트인들은 전문가가 됐죠. 정보를 외면화하는 것에. 발명했어요. 현대 도서관을요. 웅장한 저장소인데요. 외면화된 지식을. 뭐 책이나 두루마리 뭐 이런 걸 저장했나 보죠. 3번, 우리 몰라요. 왜 이러한 동시에 폭발이, 지적 활동의 폭발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이요 어떤 복잡함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는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이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거야. 4번 그치만 인간의 욕구는요 삶과 환경과 심지어 생각을 조직하고자 하는 강하게 남아있어요. 아정아 책을 봐야죠. 5번 이러한 욕구가 단순히 학습된 거 아니에요. 그거 생물학적인 명령입니다. imperative. 동물은 조직해요. 그들의 환경을 본능적으로요. 6번 대부분의 포유류는 동물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죠.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들의 digestive, 소화의 waste, 배출물, 즉 똥. 똥을 멀리 두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자는 곳으로부터 조직하는 얘기지. 7번 강아지들, 개들은요 알려져 있죠. 장난감 모아가지고 바구니에 넣는다. 개미들은 그 군집의 죽은 멤버를 burial grounds, 매장지, 묻어버리는 곳으로 데려가요. 어떤 새나 설치류는요 장벽 만듭니다. 둥지 주위에 더 쉽게 detect, 탐지하다, 감지하다, invaders, 침입자,
더 쉽게 침입자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 환경 조직하는 얘기네. 그럼 주제문 5번. 인간이 그런 활동하는 건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 다 그런 거야.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그리고 예시를 썼습니다. 40번. 제가 매년 이거 설명하면서 좀 미안한데. 근데 이거 미스테리야. 물어볼까? 40번 맞췄다, 손? 다 맞췄어. 내리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게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게 너무 미스테리야. 혹시 내가 오답률을 잘못 체크했나 다시 확인해보세요. 재차, 계속. 근데 이게 맞아. 이거 너무 미스테리지 않니? 어떻게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지? 그럼 이 당시 2011년, 너네 몇 살이니? 2011년. 다섯 살 때 19살 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44번. 시간이 없어서. 어머, 인라이슨.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설명이네. 아, 이거 근데 30초면 푸는데. 아, 그럴 수 있어. 오, 스마트. 뭐 얘기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 헤이! 뭐라고? 됐어, 그만해. 40번. 뭐라고 있었어? 앞에 있는 걸 찍고? 40번 정도에 끝내가 시간 끝나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때는 상대평가 때라 듣게 하면서 독해 푸는 게 쉽지 않았다. 왜냐면 뭘 틀리건 아무튼 감점되는 거잖아. 듣기는 듣기만 듣고 그 다음 독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상대평가 땐. 왜냐하면 3점짜리 독해를 틀이나 3점짜리 듣기를 틀이나 97이 돼버리죠. 듣기를 다 맞춰야 돼 이때는. 근데 이때 듣기는 심지어 더 느려요. Hi, my name is James. How are you? 뭐 이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그거 듣다가 애들이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져. 너무 느린데? 40번 합니다. 주어진 글에 버스의 세모. 이거 다 맞췄기 때문에 빠르게 할게. 그럼 이 문장을 기준으로 방향이 바뀌고요. When ice forms, 얼음이 형성될 때요. 데이의 세모, 그들이. 앞에 복수명사가 있나 봐. Can walk out a hole, 구멍 쪽으로 걸어가요. Near where the seals are swimming, 물개가 수영치는 곳에요. Then sit and wait, 앉아서 기다리죠. For a seal to pop its head up to breathe,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첫 줄, across the Arctic. 북극 전역에 polar bear numbers are in decline. 북극곰 줄어든다. If the climate continues to warm at the current rate. 기후가 계속 따뜻해지면 이 rate로, 현재 rate로 the bears could disappear. 곰 다 사라질 거야. Completely 하게 사라질 거야. 다음 몇백 년 뒤에. 보통 시간 할 때 전치사 이는 뒤야, 뒤. 문맥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되지만. 1번 듭니다. But for now. 근데 지금 보자면 If you visit Churchill, Canada in October or November, 너가 여기를 방문하잖아? It's almost a sure thing. 확실한 건데, you'll see a polar bear in the wild. 야생의 북극곰 볼 거래요. 이번 뒤에 처칠은 인구가 914명인가 보죠? Sits on the edges of Hudson Bay에 있는 거고, at the point where the ice first forms, 얼음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래. 매 겨울마다. And these bears love ice. 이러한 곰들은 얼음 사랑해요. 3번 뒤, their fondness for frozen seas is simple. 걔네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 얼어붙은 바다를? 그거 단순해. Ice means they can eat their favorite meal. Seals의 형광펜. 자, 3번. 쌈이라고 하려고 했네. 3번 뒤에 Seals 최초 등장. 주어진 글에는 더 Seals였습니다. 답은 100번 4, 5번이야. 야, 이건 앞만 봐도 그냥 진짜 아정이 말대로 시간이 없었나 보다. 읽을 시간도. 답은 4, 5번 중에 하나잖아. 벌써 오답률이 50%가 돼야 돼, 50%. 뒤에 Although polar bears are powerful marine mammals. 북극곰이요, 강력한 해양 포유류임에도 able to swim 100 miles non-stop. 100마일 이상을 수영할 수 있어요. 안 멈추고요. They are too slow to catch a seal. Too는 할 수 있다야 없다야. Too 하면 할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다. 잘한다. 너무 느려서 못 잡아요. 물개를요. 탁 트인 물에서는요. 5번 뒤 or as a bear might put it.
dinner is so. 곰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녁이 준비됐군. No, no. 왜냐? 형광펜 들어봐. 5번 앞에 too slow to catch. 잡아 못 잡아? 못 잡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오 전혀 오 예. 제가 하는 건 예전에 그 연어 광고인가? 어디 연어였더라? 알래스카 연어였나? 알래스카 알래스카 곰이 춤추는 거 있어. 근데 그게 북극곰 입장에서 안 좋지 않나? 개가 연어를 먹어야 되는데 인간이 뺏어 먹잖아. 자 방향이 안 맞습니다. 5번 뒤로 5번 앞뒤로 방향이 안 맞아. 앞에서 못 잡는 다음에 근데 왜 갑자기 저녁이 준비됐군? 뭐야? 그냥 5번이야. 이거 푸는데 3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방향으로 찾았고요. 오답률이 높은 건 제 여태까지 수년을 고민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수년 동안 고민하셨다. 네! 이걸 어떻게 틀리지? 왜 틀리지? 내가 혹시 내가 이 가르치는 사람의 관점이 학생과 멀어지잖아? 그러면 그건 은퇴해야 돼. 뭔 말이냐면 선생님 관점에서는 아이고 되게 쉽잖아. 너 내신할 때 그런 적 없어? 야 이걸 왜 외우고 있니?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걸. 그건 선생의 관점이니까 그래. 그냥 밥 먹고 영어만 하잖아. 나는 수학과 국어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봤을 땐 너무 쉽잖아. 근데 학생의 관점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맞춰야 돼. 가르치는 사람은. 나중에 과외할 때도 걔 수준에 맞춰 설명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내가 혹시 나 혼자 너무 쉽다고 보는 건가? 이게 애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는 건가? 이걸 수년을 고민했어. 오늘 해결됐네.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얘기 못했어. 모두 다 나랑 똑같이겠어. 어, 왜지? 이 당시 고3들이 바본가? 약간 이런 생각. 1번.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미안한데 글을 정리하는 것도 주제문 뽑는 것도 좀 이상하다. 왜냐면 봐봐요. 되게 웃겨. 1번. 북극 전역에 북극곰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문제점이죠. 2번. 기후가 계속 따뜻해진다면 현재 속도로 북극곰 다 사라져요. 다음 몇백 년 뒤에요. 그럼 이거 문제점이잖아. 근데 봐봐. 3번. 야 그건 그렇고 근데 지금은 있잖아. 걔네가 죽든 말든 지금은 너 캐나다에 처치를 방문하잖아? 10월, 11월에? 그럼 너 북극곰 볼 수 있어. 여기서부터 마탱이가 가있다. 이게 뭔 소리지? 분명히 앞에서는 북극곰 좀 있으면 사라진다 해놓고 야 그건 그렇고 지금 캐나다 처치를 가면 너 북극곰 볼 수 있다? 4번. 처치는 인구가 914명인데 별로 없죠? 씻이 있다의 뜻이 있어요. 앉아있다도 있다니까. 허드슨 베이의 끝자락에 있는 건데요. 이 지점은 어디냐면 얼음이 처음으로 매 겨울마다 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이거 처칠 광고 글인 것 같아. 캐나다 처칠에 와라. 좀 있으면 북극곰 사라져? 근데 지금 볼 수 있어. 빨리 와. 우리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인구는 914명밖에 안 돼. 5번. 그리고 이 검들은 사람인 거예요? 북극곰인 거예요? 네? 아니 사람이 사람 사람 사람이 북극곰이 앞에 polar bear population을 써주지. 근데 그거 신기한 관점이네. 나이스 좋았어. 5번 이 곰들은 얼음을 사랑해요. 그리고 봐봐 이거 완전 소재가 그 주제가 확 넘어가 버렸어. 6번 그들의 좋아함은 얼어붙은 바다를 단순해요. 얼음이 의미하거든 걔네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인 물개를 먹을 수 있어서. 아, 물개 개 귀여운데 어떻게 개를 먹냐? 엉엉? 엉엉? 북극곰이 잡아 뜯어먹는 거 아니야. 7번 although 북극곰이 강력한 해양의 포유류이긴 하지만 수영을 100마일도 할 수 있어요. 안 쉬고요. 그들은 너무 느려가지고 물개를 못 잡아요. 열린 물에서는 탁 트인 물에서는. 8번 그치만 얼음이 얼면요. 그들이 걸어 나갈 수 있거든. 구멍 쪽으로. 그 물개가 수영 치는 곳과 가까운. 그런 다음에 앉아서 기다린다. 물개가 팝 튀어나오다. 머리를 튀어내밀 때까지 숨 쉬려고. 9번. 또는 곰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저녁이 준비됐고 마시고 튀어나오면 잡아가지고 먹는 거야.
자, 이 글의 주제문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쌤, 저 엄청 고민해서 뽑았어요. 잘했다. 근데 앞만 봐도 이건 첫째 광고 글인데. 그래서 3, 4번을 뽑아야 되나? 뽑을 수가 없어. 쌤! 아니죠. 보세요. 북극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느려요. 그 해결책은 얼음이 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을요. 문제점을 8번으로 보고, 아니 8번 해결책이구나. 문제점이 없네. 문제점 7번. 해결책 8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전개 방식이 그냥 상술이야. 설명문인데 이게 약간 논리 조절가 완전 말도 안 되는 게 1, 2번은 기후 위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극곰 지금 볼 수 있대. 그럼 기후 위기 얘기는 왜 한 거야? 네, 1, 2번이 그 문제점이고 그 빙하가 그 줄어들면 북극곰 개수가 줄어든 이유를 6에서 9번에서 원인을 설명한 거 같아. 그럼 물개 얘기는 왜 한 거야? 그 왜 줄어든지 설명하려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오, 그럼 깊은 고민이 필요해. 오, 나이스. 네?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 예전에 동물의 싸움장이 누굴까를 실험한 적이 있어. 어디서? 윗동네에서. 북한에서 했다고, 북한에서. 그게 왜 했냐면,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돗개와 풍산개를 데려와가지고 굶겨요. 이 동물들의 공격성이 강해질 때까지 굶겨, 며칠을. 그 다음에 조그만한 우리 안에 넣어버려. 이런 데다가 그럼 걔네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서로 살짝만 부딪혀 싸워. 결론 풍산개가 이긴다.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다른 것도 해. 뭘 하냐면 정글의 이 밀림, 여기 왕이 누구냐, 사자다 호랑이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동무 준비하라고. 알겠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굶겨. 그리고 같은 공간에 넣어. 그래서 둘이 싸운다. 그걸 영상으로 촬영됐어. 그래서 와 이렇게 싸우는데 호랑이가 사자보다 등치가 좀 더 커요. 비슷해 보이지만 호랑이 앞발 펀치가 거기서 그것도 조사하는데 한 300kg가래 힘이. 그래서 호랑이가 호랑 하면 사자가 어이 사자 하다가 사자가 한 대 맞고 쓰러져. 결론 호랑이가 짱이구나. 그때 잠깐만 호랑이가 짱인가? 한번 곰을 붙여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곰을 굶겨서 넣어버려. 반달곰. 그 호랑이가 짜증난 상태에서 곰이 들어왔죠. 그 둘이 서로 처음에 견제한다 이렇게. 호랑이는 엄청 견제한데 곰 별 생각이 없어. 아이 배고파. 하다가 이제 둘이 싸운 거야. 그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서 이렇게 쳐. 이렇게 네 다리로 있다가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야. 이렇게 일어나면서. 근데 곰은 이족보행이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있다가 얘가 덤벼니까 뭐야 하고 서! 그럼 얘가 쳐봤자 곰이 뭐야! 이렇게 들어! 호랑이 막 기절한다. 결론 반달곰이 최고라고. 곰이 제일 세. 그래서 그 디카프리오가 1시간 반 동안 기어다니는 영화 있어요. 레버넌트. 거기 보면 디카프리오가 곰 만나가지고 찍히거든. 곰이 사람을 찢어. 물개만 찢는 게 아니야. 그 우리 옛날 이솜모가 있잖아. 요즘에 지리산 이런 데 트레킹 하다 보면 길 잘못되면 곰 나온대.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조심해. 곰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대. 근데 곰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근데 그것도 문제야 좀. 시훈아 그냥 등산 갔는데 곰 만나면 어떡할 거야? 죽어라 튀지 않대. 튄다고? 내가 앞만 빨리 달려봤잖아. 곰 흉내를 내고 막 죽은 척하거나. 곰 흉내 어떻게 된 거야? 곰보. 죽은 척. 그 옛날 어렸을 때 봤던 동화에 죽은 척하면 되잖아. 가만히. 그래서 그냥 누우세요 바로. 그럼 곰이 와. 관심을 가져. 킁킁킁 대다가 오 하고 찢어버려요. 또 다른 방법.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바로. 그럼 곰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오! 하고 나무를 흔들어. 안 떨어지잖아? 그럼 걔가 나무를 밀어서 넘어뜨려. 엄청 거목이 아닌 이상 곰이 밀면 넘어져요. 그럼 와가지고 또 널 찢어버려.
방법! 방법 하나밖에 없지 뭐. 걔가 날 찍기 전에 내가 미리 찢어지면 날 찢을 수 없잖아. 차를 타면. 아니 그 등산 갔는데 차가 어딨어 갑자기. 러시아에는 막 곰 퇴치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면은 도망간다고. 거기는 곰이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갖고 있지. 우리가 곰 스프레이가 어딨어. 제일 좋은 건 현실적으로 본인 갖고 있는 육포건, 초콜릿이건 등산 갈 때 그런 거 가져가거든? 컵라면 주면 안 돼. 그런 걸 안 먹어. 아! 어? 에? 코카콜라 주면 먹나? 북극곰은 코카콜라 먹잖아. 찍힐 것 같다. 육포나 초콜릿이나 던져 빨리. 네 몸에서 멀리 쪽으로. 저쪽에서 보였을 때 알아챌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채면 이미 늦었어. 어? 고민하는 순간 찍혀. 빨리 던져. 걔가 거기 관심 가질 때 빨리 튀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 강영우 와주시면 되나? 기다려! 기다려! 한번 고민. 오! 알레스코! 알레스코! 쉽지 않죠. 숙제로 풀어온 모의고사 펴봐. 아예 안 푼 사람이 있어서 설명이 좀 그러네. 21년 8월 이투수죠. 질문 있는 거 해봐. 없으면 제 맘대로 하나만 하고 끝내줄게요. 바로. 네, 물어보자. 37번 맞췄다. 손. 37번. 별로 없네. 해볼게. 37번만 하고 끝내줄게. 금방해. 자, 다시 얘기하지만 글을 쓰는 법이 우선이에요. 글을 쓰는 법이 우선이야.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해석이 동반되는 거지 해석만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글을 쓰는 법을 고려해야 돼. 소재, 방향, 장문법을 고려하세요. 37번 주어진 글. The advantages of musical healing. 자, 미안합니다. 시간 관계상 근거만 불러줄게. 이게 근거를 찾으면 퍼즐놀이 같은 거야. 퍼즐놀이. 서로 조합하는 거거든. 형광펜 들어봐. A의 첫 줄 형광펜 쳐봐. The rituals of musical healing in contrast, all lavish. All singing, all dancing productions with inherent crowd appeal. 그 아랫줄, the superiority of the musical ritual 보여요? 형광펜. 자, A는 E와 반대로 해놓고 superiority가 뜻이 뭐야? Superiority. 우수성이야, 우수성. 음악적인 리추얼이 좋아요. 우수성 얘기야. 맞나요? 그 다음 C로 가보자. C. C의 첫 줄 형광펜. Music, in contrast, is not only able to do these things, but may even be the single most powerful tool의 형광펜. 자, C도 이와 반대로 음악은 가장 강력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놓고 보잖아? 그럼 B에는 첫 줄부터 눈으로 봐도 B의 첫 줄, B의 두 번째 줄, B의 세 번째 줄, B의 네 번째 줄 어디에도 음악 얘기가 없다. 맞니? 그럼 놔봐. 얘 봐봐. 음악적인 게 좋아요. 음악적인 게 좋아요야. A와 C는. 맞아? 그러면 A와 C, C와 A가 붙는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와 반대로를 못 쓸 거 아니야. 같은 얘긴데. 내 말 이해해? A와 C, C와 A는 떨어져야 돼. 무조건. 서로 반대로로 시작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이에 B가 들어오면 됩니다. 퍼즐놀이 같은 거라니까. 그럼 A, B, C는 보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소재와 방향으로 나열만 해도 얘는 C, B, A밖에 안 돼요. A와 C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데 반대의 연결사를 갖고 있어서. 이런 거 파악할 줄 알면 나중에 순서 삽입 푸는 게 더 재밌어. 빈칸보다. 왜냐면 진짜 퍼즐놀이 같은 거라니까. 스도쿠. 스도쿠 이런 거 안 좋아하니? 미안합니다. 여러분 들어요. 공지 다 끝났어. 지금 보내줄게. 이 책 다 풀었죠? 다 풀었어. 근데 우리가 다음 2주 정도로 정규 수업 하는데 그것 때문에 책을 주긴 좀 그렇고
그래서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2회분 풀겠다. 얘는 복습은 하시고 모의고사 2회분 푸세요. 어디서 찡찡거려? 됐지?